네, 챕터 3, 이제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제 무장 독립 전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앞서 1920년대에 또 민족 운동의 흐름까지 같이 이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1920년대 국내 항일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일단은 60만 세 운동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60만 세 운동이 나오는데 그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1910년대 특히 우리 3.1 운동 이후에 뭐 천마산대니 뭐 보합단이니 구월산대니 하는 이런 어떤 무장 조직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빈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시켜야 될게 이러한 어떤 보합단, 뭐 구월산대, 천마산대 같은 경우는 3.1 운동에 조직된 주로 이제 저기 북한 지역, 평안도 지역이라든가 황해도 지역에서 이제 조직된 하나의 군사 조직이었다, 독립 무장 독립 단체였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1920년대가 되면 다 만주적으로 다 넘어가세요. 뭐 그렇게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다음부터 이어지는 60만 세 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920년대에 어떤 민족 운동의 흐름을 간단하게 좀 봐야 돼요. 자, 1920년대가 되면요, 민족 운동의 흐름은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민족주의 계열이 있어요. 자,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인데, 자, 민족주의 계열은 말 그대로 민족이 우선인 거죠, 그렇죠? 아, 반면에 요 사회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러시아 혁명이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나온다. 요 사회주의는 우리가 흔히 계급 투쟁이거든요. 그 계급은 신분 계급은 당연히 아니겠죠. 신분 계급이 아니고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이죠. 너희 자본가만 배불리지 말고, 우리 농민과 노동자들도 이제 배불리 먹고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한마디로 같이 생산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이 사회주의죠. 아, 이러면서 사회주의가 쭉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면서 이 운동의 흐름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민족주의 계열이 분화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일부 세력들이 이제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파로 이제 만들어지게 친일파가 되는 거죠. 자, 그첫 번째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타협적. 일본과 타협을 통해서 민족주의, 타협을 통해서 그들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치하자라는 자치론자들, 여기 친일파들로 이제 점차 이제 변모해 갈 겁니다. 변질해 갈 거예요. 반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뭐야? 절대 독립이죠. 절대 독립을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면 자치는 얼어 죽어 자치 이러면서 끝까지 독립을 외쳤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서 분화가 발생해요. 자, 그중에서 요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 치안유지법은 자, 국채를 변역한다던가 아니면 사위재산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는 거죠. 국채를 변역한다. 이 사회주의는 뭐야? 기존의 어떤 그 일본의 어떤 하나의 그 경제의 흐름은 자본주의거든요. 그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어떻게 보면은 자, 일본의 그 당시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근대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채를 변역하거나 이들은 그리고 국유화거든.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야. 공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유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치안주의 보면 사실상 누구를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지만 이게 이들만 탄압한 게 아니고요. 이들까지 같이 탄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에 폭넓게 적용됐던 법이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겁니다. 치안유지법. 그러다 보니까 이 되게 힘들어진 거야. 운동하기가. 그래서 힘들어져갖고 둘이 만날까를 계속 하는데 만날까 통합을 계속 하려고 하지만 아직에는 너무 서먹서먹한 거죠. 그 서먹서먹하는 시점에 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제 두 세력이 이제 합쳐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자,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만 세 운동 1926년에 언제 순종의 인산일. 자, 우리가 앞에서 고종의 인산일 배웠었죠? 고종의 인산일은 3.1 운동 때 순종의 인산일은 26년도에 장례식에서 만세 시위를 계획합니다. 자, 여기에 누가? 사회주의 쪽하고 민족주의 계열 쪽, 그쵸? 당연히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특히 먼저 준비했던 게 사회주의 쪽이었고요. 거기에 민족주의가 이제 민족주의 중에서 우리 항상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종교가 천도교였죠. 그 천도교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경문도 만들어 놓고, 이제 20년도 이제 순종 인사할 때 뿌리려고 했던 거야. 그 뿌리려고 하는 찰나에 사전 발각돼 버린 겁니다. 사전들이 시위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이 그들의 이제 뿌리려고 했던 그 경문들이 다 이제 못된 거야. 압수당한 거죠. 그래서 실행이 제대로 옮겨지지 못하면서, 이 민족주의 계열도 이제 그, 지원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러자 학생 쪽에서 움직인 거예요. 자, 학생 쪽에서 요 찌라시, 그쵸? 요 경문들을 받아가지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과학회라고 했는데, 과학연구회입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하는 학생 조직이 요 경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뿌리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해요. 자, 3.1운동 때가 고종의 인사일 때는 일제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순종의 인사일 때 충분히 일제의 군경은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상을 하니까 전국에 이제 군경들이 쫙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조선과학연구회에서 이제 빡 뿌리려고 하고 전국에서 딱 일제히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바로 진압 들어가는 거죠. 진압 들어가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체포당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는 벌어졌지만 이게 확대되는 데는 실패했다. 확산에는 실패했던 게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죠. 요거 좀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그동안은 서로 같이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이때부터 약간의 통합 가능성, 즉 이걸 뭐라고 한다? 연대 가능성이라고 표현하죠. 연대 가능성. 서로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올라갔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서먹서먹 못 만나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우리 한번 합쳐볼까 하는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지. 그러면서 둘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민족 유일당이지. 우리 따로따로 하지 말고 유일당을 만들어서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같이 전개해 나가는 거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신간의 창설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신간의 창설에 영향을 끼쳤다. 자, 이유가 되면요. 이게 26년도 60만세 운동이 26년도에 터지면서 요게 이제 이 사건으로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드디어 연대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뭐 이런 거죠. 정우의 선언. 이 정우회가 뭐냐면 뒤에 가면 배웁니다. 뒤에 가면 우리 신간회 할 때 아마 배울 거예요.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에서 한 말씀 하신 거야. 뭐라고? 이 26년도에 이제 발표했던 글이거든요. 이거 다음이에요. 이후에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민족주의 계열과는 같은 동맹제적 성질을 충분히 승인한대. 동맹제적 성질을 충분히 승인해서 타락되지 않는 한 너희들과 타락하는 얘네들이야. 타락되지 않는 한 너희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정우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외에 이제 뭐 그 외에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조그만한 소규모로 이때가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조그만 기니까 요거를 좀 더 크게 확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확대해보자 해서 요 사회주의 단체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 같은 단체들을 다 모아서 이제 뭐한 거야? 신간회라고 하는 전국에 4만 명의 회원을 두고 그 다음에 140여 개의 조직을 갖춘 지부를 갖춘 신간회가 창립이 되게 된 거죠. 요게 1927년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간회 창립에는 상당히 뭐가 요 60만세 운동이 그 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결국 취한주의법이라는 이런 일제 법률에서 뭔가 살아남기 위한 이들 간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또 학생 주도로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일제 식민 교육이 차별을 계속 받았던 시기였죠. 20년대는. 그 과정에서 학생 운동은 점차 조직화되고 있었습니다. 학생 운동은 점차 조직화되고 있었다. 주로 전라도라든가 광주 등을 중심으로 뭐 독서회라든가 뭐 성진회 같은 요런 학생 비밀 교사 단체들이 조직이었죠. 뭐 일제 입장에서는 뭐야 불량 서클이 되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주도해 갖고 이제 뭔가 민족 운동을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비밀 교사 속에서 식민지 교육 철폐, 차별 교육 철폐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는 요런 분위기가 쫙 있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29년대 토항 열차가 있었거든요. 우리 당시에 이제 일제는 우리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가까운 곳에 학교를 안 보내고 주로 이제 통학 열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가 그만큼 많지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벌어져요.
근데 일본 남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긴 거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 남학생들이 이제 일본 학생들을 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시비를 거냐면서. 그때부터 이제, 패싸움이 이뤄진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경찰이 이 학생들을 검거를 한 겁니다.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이거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한다? 편파적 수사라고 표현할게요. 편파적 수사. 편파적으로 수사하면서 일본 남학생들은 돌려보내고, 한국 학생들만 잡아갖고, 이제 신문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계속했던 거죠. 그러자, 광주정에서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사하냐? 알아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시위가 전개됐던 배경에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갖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쫙쫙 퍼져나갔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또 시위의 또 하나의 또 형태가 뭐냐면, 학교 안 가는 겁니다. 동맹 휴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학교 안 가요? 하면서 동맹 휴학을 합니다. 한마디로 집단 땡땡이가 되는 거죠. 집단 땡땡이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위를 계속 전개하고, 학교 왜 안 가니? 라고 부모님들 물어보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거기에, 부모님들도 같이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언론사를 통해서 전국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뭐라고 하냐? 3.1 운동 이후에, 가장 최대 민족 운동으로 이제 확대된 겁니다. 어찌보면 이게 우발적으로 터진 사건이 이게 전국 최대 운동으로까지 전개가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국화되니까 여기 있던 신관에, 그쵸? 여기 있던 우리 민족유일당 단체 신관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겠지, 그쵸? 나서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신관에서 중요합니다. 배포 두 개 치시고, 뒤에 가면 또 배우게 하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뒤에 가면 보니까 미리 한번 본다고 생각하세요. 신간회가 뭐한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어디? 요 편파적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게 전국화되고 있으니까, 전국계 민족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거를 민중대회로 개최해갖고, 하나의 어떤 민족운동으로 이거를 확대시키려고 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거예요. 자,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야? 신간회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고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게 크게 확대되지 못했던 장점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외에는 가장 큰 민족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시민통치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발생했던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을 우리가 학생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었죠. 학생의 날로 지정을 했었다. 뭐 학생의 날이긴 한데 아무도 몰랐죠, 이게 학생의 날인지. 왜? 학생의 날인데 학교에서 뭐냐, 학생들을 위해서 뭘 행사를 한다. 학생들이 막 이것저것 요구할 거 아니에요. 학교는 그걸 다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지. 요게 이제 학생의 날이에요. 학생의 날. 알겠죠? 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그때를 기념해서 학생의 날로 제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의열투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의열투쟁. 자, 의열투쟁은요, 3.1운동 이후에 무장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던 일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어디에서? 갈 곳이 없거든요. 신흥무관학교인데 졸업했는데 이미 벌써 한반도는 식민지고, 그렇다고 이제 중국인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무정부주의를 표방합니다. 아나키스트가 되기도 한 거예요. 무정부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딱 우리가 모여놓고 조직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혈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죽일 놈 다섯 놈, 죽일 놈 일곱 놈, 그 다음에 파괴할 곳 다섯 곳 딱 정해놓고, 타겟 정해놓고, 저놈들 우리 조지자, 이런 거지. 요게 바로 이제 의열단이 되겠어요. 만주 길림에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켜놓고, 촛불이 아니고 뭐, 모닥불 켜놓고, 이제 조직했던 게 의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죽일 놈 다섯 놈, 일곱 놈, 그 다음에 파괴할 곳 다섯 곳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일단 단원들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다 일일이 볼 필요 없잖아. 뭐, 박재혁,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최수보, 밀양경찰서 폭탄투척, 그 다음 뭐, 김지섭, 일본 왕궁 폭탄투척, 뭐, 등등등등등등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볼 필요 없고, 세 명만 보자고요. 뭐,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잘 나오는 인물들이죠.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 폭탄투척. 그 다음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나석주는 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투척.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던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의열투쟁이지만 뭐 일제의 입장에서는 뭐 테러리스트들이었죠. 현상금 엄청나게 걸어둔 거야. 그쵸? 대범봉에 엄청나게 현상금이 걸려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전개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중간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김원봉이 누구 찾아간 겁니까? 신촌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열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침서가 없습니다. 요 지침서를 좀 하나 써주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요청을 하니까 신촌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너희들의 존재를 우리가 벌써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가 요 너희들 지침서를 써주마. 라고 하면서 여건방에 들어가셨고 3일 밤낮으로 써셨습니다. 그래서 작성됐던 그 글이 바로 조선혁명서연이에요. 요 신채호생이 작성했습니다. 신채호생이 작성했던 건데 요 신채호생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신채호생은 기본적으로 무장투쟁자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무장투쟁자. 이승만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외교, 뭐 준비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무조건 무장을 통한, 무장투쟁을 통한 국권회복, 그 다음에 나라의 독립 이런 것들을 염원했던 분이 바로 신채호생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딱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나와 있습니다. 교재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 강도 일본은 내쫓으시는 방법은 오직 민주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밖에 없다. 폭력 투쟁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외교를 통해서 뭐 나라 퇴치하는 거 이거 안 돼. 이건 될 일도 아니야. 뭐 준비 교육하고 산업 아유 이거 한참 걸려. 무장 투쟁을 통해서 직접 나서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독립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거야. 라고 강조했던 게 바로 신체대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에는 강도 일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민중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밖에 없다. 라고 강조했던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에 좀 변화가 생겨요. 이 개별 투쟁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적으로 뭔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직적 무장투쟁의 필요성에 자극을 느끼고 일부 많은 대부분의 단원들이 어디로 건너가서 중국으로 건너가십니다. 중국 건너가셔서 중국 황후 군관학교라는 학교에 입학하셔서 여기서 이제 조직화된 어떤 무장투쟁을 이제 배우겠죠. 무장투쟁 조직적인 어떤 무장투쟁 활동을 위한 교육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어디로 돌아오셨다? 황풍관학교에서 교육을 하신 다음에 졸업한 후에 난징에 들어오세요. 난징에 들어오셔갖고 여기서 난징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라고 하는 무관학교를 만들어줍니다. 만듭니다. 근데 이 난징 지역은 이제 상하이에서 한 3시간 거리 있거든요. 가까워요. 이게 멀지 않는 겨울인데 뭐 3시간이면 뭐 중국에서는 뭐 바로 옆인 거죠. 그쵸?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 수 있다. 무관학교. 이게 무관학교입니다. 무관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중국 내에서? 만들게 해준 거죠. 이유는 31년도에 만주사변 터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관학교 정도까지는 만들어갖고 같이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해준 게 중국 정부였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학교를 우리가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어디서? 의열단에서. 의열단이 점차 개별투쟁에서 뭘로? 예, 조직적 무장투쟁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들을 만들고 학교에 입학하시고 교육 받으시고 학교 만드시면서 점차 이제 준비를 해 가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이 의열단을 모델로 삼았던 게 누구였냐면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는 그래서 이때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죠. 23년도 국민대표의 결렬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임시정부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 어떻게 해서 우리 임시정부가 위기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의 존재감이 사실상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존재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가 필요한데 뭔가 할 경우에 의열단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온 거야. 자, 저거다. 자, 의열단이 우리 모델이다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단원들을 모집하는 거죠. 단원들을 모집해갖고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조직합니다. 당연히 뭐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니까 당연히 김구가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조직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활약했던 두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이봉찬과 윤봉길, 봉봉 브라더스입니다. 봉봉 브라더스에 활약이 있는 거죠. 봉봉 브라더스. 자, 이봉찬 같은 경우는 자 김구에게 폭탄을 받아가지고 당시 일본에 가서 일본 일왕이 지난 곳에 폭탄을 투척했던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만나면 성공적으로 이게 폭탄 투척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퍼진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의 국민일보라는 신문에서 중국 신문에서 안타깝게도 일본 왕이 참 죽지 않아서 참 안타깝네라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여기에 이제 시비를 건 거고 침략할 구실을 만드는 거죠. 야 우리 왕이 죽지 않은 게 너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니? 라고 하면서 요것을 이제 구실로 해가지고 이제 상하이를 침범을 한 겁니다. 요게 상하이 사변이에요.
상하이 사변. 그리고 상하이 사변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어디에서? 상하이에 있는 홍코우 공원에서 이제 전쟁 승리 기념식을 이제 연 겁니다. 뭐 이때는 뭐 전쟁 승리 기념식 겸 당시에 일본 왕의 생일이었거든요. 일본 왕 생일을 뭐 천장절이라 한답니다. 천장절. 천장절 같은 이런 일본 왕 뭐 생일까지, 생일 파티까지 같이 겸해서 했던 거야. 그때 이제 윤봉길이 이제 이곳에 숨어 들어가서 이제 폭탄을 투척한 거죠. 그래서 시라카와 대장 및 여러 고관들을 살상했던 거고요. 이것이 당시 존재감이 없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위상을 올리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1억 명의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것을 단 한 명의 한국 청년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지만 임시정부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네, 이동합니다. 왜? 상하이를 누가 점령했어? 일본이 점령하면서 우리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게 더욱 어려워져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다가 언제? 충칭에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요게 1940년도. 그러니까 32년도부터 계속 이동합니다. 8년 동안. 뭐 상하이에서 뭐 상저우, 수저우 등등을 하다가 40년도에 중국 내륙에 있었던 쓰촨성 그쪽 쪽에 있는 충칭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때 계속해서 임시정부가 계속 그 활동이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요 뒤에 가서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예. 우리 아까 봤기는 봤죠? 자, 이제부터 이제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제 점검할 텐데요. 무장투쟁. 자, 20년대 이제 무장투쟁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대는 일단은 20년대 이제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무장투쟁이 전개될 거예요. 자, 20년대는 왜 만주 지방이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만주 지방에서 우리가 잘 봐요.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교섭했고, 만주에서는 뭐 했습니까? 단체라든가 군대 조직을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게 19년도에 3.1운동이 터진 거예요. 아, 이제는 근데 여기도 준비하고 있던 우리 무장단체들, 독립군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준비한 걸 그대로 이제 썩혀들기보다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이거지. 드디어 이제 왜냐면 3.1운동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비폭력주의 노선을 밟았잖아요. 이제는 그게 효과가 없구나. 무장이다. 이런 거죠. 무장투쟁이다. 라고 하면서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무장투쟁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쪽이 있었고 요쪽이 있었죠. 북간도, 서간도 지역. 이쪽에 있었죠. 주로 이제 무장투쟁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북간도 지역이에요. 북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뭐 하냐면, 국내 침투작전을 몇 번 벌입니다. 그 국내 침투작전을 벌였던 건데, 요때 이제 국내 침투작전을 벌이면서 이제 활동했던 대표적인 부대가 누구였냐? 홍범도가 이끌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요 무장단체들을 조금 머릿속에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암기하라는 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한독립군입니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왜 여러 부대입니다. 왜 여러 부대. 왜 여러 연합부대가 있습니다. 자, 연합부대가 있다. 이때는 뭐 안무의 국민해군이라든지 아니면 최진동의 국무도독부 같은 다양한 연합부대들이 여기에 이제 가담하셔갖고 같이 이제 전개한 거죠. 그래서 국내 침투작전을 벌여갖고 일본군들 아니면 일본 군경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약간 좀 혼내줬던 겁니다. 이게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여기서 뭐 봉오동에서 싸운 게 아니고 봉오동, 삼둔자, 신리평 등등인데 그 중에 전투가 가장 전투의 대명사, 전투의 그 중에서 가장 어떤 핵심 지명이 이제 봉오동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봉오동 전투다라고 이제 명명한 겁니다. 봉오동 전투. 자, 이때는 뭐 알다시피 삼둔자라든가 아니면 신리평 이런 동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봉오동. 그래서 이름을 따서 봉오동 전투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대한독립군 요거 좀 외우시고 요들이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피해를 입었던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당시 여기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갖고 이쪽에 있는 훈춘이라는 동네가 있어서 훈춘. 요 훈춘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갖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신들의 영사관이 있는 훈춘에 있는 영사관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자작극. 그래서 이들 매수해갖고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한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한 거야? 이 영사관 공격한 다음에 일본 사단, 일본 그 정규 군대가 어디로?
이쪽이 이제 중국 지역이니까요. 중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뭐 일부 소수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단이 올라가는 거는 이게 허락이 없이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뭐 구실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 협약의 위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마주단에서 자신들의 영상 공격하고 어떻게 한 겁니다? 두 개의 사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이게 대규모 사단을 파견 그 정규군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요걸 구실로 내민 거지. 너희가 말이야 우리 일본인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만주적의 대규모 일본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일본군을 일본 민들을 여기 안전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두 개의 사단을 파견했던 그 구실을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 되겠어요. 훈춘 사건. 자, 이 훈춘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합니다. 두 개 사단 정도를 파견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올라오냐? 이쪽 백두산 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백두산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라왔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싸워야겠죠. 근데 우리 독립군 부대들은 다 합쳐봤자 뭐 4, 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두 개 사단, 일본군 두 개 사단이면 한 2, 3천명입니다. 정규군대예요, 그것도. 그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형 지물을 이기고 당시에 이제 그 지형 환경 지역의 이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개활지에서 만약에 2,000명 3,000명이 되는 그 일본 정규군대하고 우리 독립군대 싸우면 우리가 100% 깨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형 지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유인을 한 거예요. 어디로 유인했냐? 뭐 이곳저곳으로 유인했죠. 6일 동안 한 10차례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전투가 이제 청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라고 하였고 요 이름을 따서 청산리 전투라지 이거 이외에도 뭐 고동화 뭐 어랑촌 잘 나오죠? 완루구 이런 곳에서도 이제 싸웠던 거죠.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싸웁니다. 이때 이제 참여했던 군대가 누굴까요? 북로군정서 김전영 군이 있는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같은 부대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왜 여러 부대들이 같이 가담을 했겠죠. 그렇죠? 여러 부대들이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후에 이제 평산리 부근으로 이동해서 6일간 10차례 전투를 끝에 대승을 거둔 거죠. 일본이 뭐 거의 2,000명 가까이가 아마 사살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청산리 대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런 곳에서 외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거든 이런 거예요. 뭐 고등어 선생 이거 어떻게 외워요 한데? 뭐 김좌진 장군이 이걸 주도했으니까 김좌진은 고등어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완두콩도 좋아해요. 이렇게 외우세요. 고등어 완두콩 좋아해요. 이건 30 이러면서 30 30봉 30봉 나는 과자 30봉 주세요. 30봉 봉우동 전투인데 30봉 여기는 고등어 좋아합니다. 완두콩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자. 자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되자 이 봉우동과 청산리에 대한 보복국으로서 뭐한 거야? 간도적 있는 우리 민들을 아예 학살을 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보복국이죠. 보복국으로서 이제 간도적인 우리 독립군의 근거지 아니겠어요? 이곳에 있는 각종 우리 뭐 일반 민들, 양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요게 이제 경신 참변 또는 간도 참변이랍니다. 당시 경신연도에 있었던 큰 참변이다. 경신 참변, 간도 참변. 무차별하게 학살합니다. 무차별하게 학살했고요. 엄청난 학살의 현장이 이제 사진으로도 남아 있었죠. 자, 근거지 소탕 아래 일본군의 양민학살이 바로 간도 참변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보복국?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국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여기 있는 독립군들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여기가 근거지였으니까 위로 올라간데 여기가 연해주 근방에 있는 동네예요. 연해주 근방에 있는 동네. 연해주 근방 동네, 근방에 있는 동네인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쪽이 있어요. 밀산부 한흥동인데 그냥 밀산부라고 적겠습니다. 밀산부의 한흥동 지역에 올라가서 자, 이 독립군 부대들이 다 올라간 거거든요. 다 올라갔습니다. 근거지가 다 박살났으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만든 부대가 뭐냐? 군대가 모였습니다. 군대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군단이 됩니다. 대한 독립 군단이 되겠죠. 서일이라고 하는 대종교의 임무를 총재로 하고요. 대종교의 임무를 총재로 해갖고 대한 독립 군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군대를 다시 한번 조직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자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거야. 어디서? 소련에서. 왜냐? 당시 사회주의 혁명 당시에 여기 사회주의 혁명 즉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뭐라고 했다? 약소국을 도와주기로 약소국의 민족운동을 지원해주기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가면 도와줄 거야 라고 해서 어디로 이동합니다? 자유시로 이동해요. 스보보든이라는 지역인데요. 스보보든이라는 자유시로 이동해서 이곳에 가면 도와줄 거야 했는데 이곳에 뭐가 있었던 거야? 당시 공산주의 세력 즉 이게 지금 러시아가 사회주의화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사회주의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여기 안에 있는 내전이 발생했던 거죠.
러시아 내에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적색군이라고 하는 군대와 백색군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적색군이 이제 사회주의 군대, 사회주의 세력의 군대가 되겠고, 백색군이 이제 기존에 있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세력 간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적색군을 우리가 도와줘서 결국은 승리를 거뒀는데, 나중에 이 적색군들이 뭐 한 거예요? 우리 올라갔던 대한 독립군단의 어떤 그룹이 독립군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장해제를 요구했고, 그 무장해제 속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자유시 참변이에요. 이동해갖고 자유시에서 오히려 그들의 세력에 휩싸여가지고, 그렇죠? 그들의 대립 관계 속에서 휩싸인 나머지 거기서 많은 독립군들이 또 피해를 입었던 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시 참변. 자,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겠죠. 지금 여기까지 21년도 상황이에요. 21년도. 21년도까지가 이런 상황으로 전개됐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여기 자유시 참변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독립군대도 지금 이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안전했던 지역, 그 어떤 그들의 피해로부터 좀 자유로웠던 지역이 어디였을까? 바로 이쪽 지역이네요. 이쪽 지역. 이쪽이 좀 자유로웠었겠죠.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새로운 또 하나의 정부단체가 구성이 됐는데, 그게 뭘까요? 자, 3부가 결성됩니다. 3부. 이때 다시 한번 요 가까운 요 피해가 좀 적었던 요 서간도를 중심으로 3부가 결성됐는데, 서간도 지역의 첫 번째가 참의부, 그 다음이 정의부, 그 다음이 신민부입니다. 뭐 가까우면 대한민국 소속이 남만주 지역 근거자다, 북만주 근거자다, 뭐 이거 볼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정신,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정신은 참정신이었죠. 맨정신이라고 참정신, 참정신에 각각 23년도부터 24년, 25년인데, 1923년부터 25년까지 차례적으로, 순차적으로 결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참의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주로 결성, 참의부가 남만주 지역 근거지로, 이쪽이 어디 쪽? 이쪽이 정의부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신민부가 결성된 겁니다. 참정신의 3부가 결성됩니다. 3부가 결성되면서 다시 한번 민정과 군정을 결합한 이런 정부단체들이 다시 한번 구성이 되면서 독립군의 활동은 다시 한번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유시 참변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여기에 하나, 둘, 씩 가담하게 된 거죠. 가담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독립군 운동을 펼쳐나갔다. 요건 하나의 민정이면서 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항상 군정은 군대를 지향합니다. 그렇죠? 우리 단체들은 군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민정과 군정을 같이 담당했던 게 바로 3부가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 독립군의 재정비라고 할 겁니다. 독립군의 재정비. 재정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3부가 결성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한번 정비를 하자. 일본이 그걸 그냥 둘 리가 없겠죠. 둘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뭘 맺었다? 미스의 협정을 맺습니다. 미스의 협정. 3부를 탄압하고 우리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 총독부의 경무국장 2인자입니다.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와 당시 만주 군벌이었던 장장님이라고 했어요. 중국말로는 장쩌린이라는 요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법이 바로 미스 협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독립군의 체포와 인도의 합의를 본 겁니다. 당연히 뭐 총독부에서 이제 일부 뭐 돈을 줬겠죠. 뭐 얼마 잡는데 몇 명 잡는데 얼마를 드리겠소 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의 체포와 인도의 합의를 보면서 미스협정이 체결되자 그럼 어떻게 될까? 만주에서의 독립군들의 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제만 우리를 잡는 게 아니고 만주 군벌들까지 같이 나서갖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고 결국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자 안 되겠다 싶었던 이 3부가 위축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위축된과 동시에 민족 유일당 운동의 확산, 우리 앞에서 국내에서 배웠잖아. 국내에서 60만 세군이 터지고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서 이제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어떤 그 영향을 좀 받았겠죠.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 거기에 이제 미스야 협정으로 위축됐던 거, 미스야 협정으로 당시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위축이 되자 이제는 우리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세계가 아니고 합쳐볼까 이런 거지. 통합해볼까? 통합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통합의 움직임. 민족 유일당도 우리도 이제 합쳐봅시다. 3부가 그냥 3부로 두지 말고 합쳐보자 하면서 한 거지. 게다가 이걸로
도저히 우리가 활동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세계가 두 개가 돼버린 건데 원래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 통합을 끌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통합이 끌어내지 못하고 세계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결국 북만주와 그다음에 남만주를 중심으로 했고 두 개의 단체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 세계가 두 개로 통합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 통합이라고 표현한데 요 북만주 지역에서는 누구? 혁신의회가 여기서는요 국민부라는 단체가 조성이 됐고요. 이쪽에서는 뭐 한 거야? 역시 항상 우리 독립군들은 군대를 지향합니다. 군대 지향하면서 혁신의회에서는 자 이거 제가 기억하셔야 돼.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입니다. 자 이제 명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그 다음에 김좌진의 북로군녀석은, 그 다음에 이 간도 참변 이후에 밀사부 쪽으로 이동했던 대한 독립군단, 그러니까 세계바였죠. 세계의회 그 외에 이후에 3부 통합의 과정에서 북만주에서 혁신의회 중심을 만들었던 한국 독립군 외워야 됩니다. 한국 독립군에서 누가 지휘했다? 지청천이 지휘했고요. 자 여기 국민부가 있습니다. 국민군은 남만주 지역에서 이쪽입니다.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혁명군에서 누가 지휘했다? 양세봉이 지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각 한 28년에서 한 29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조직이 됐는데 조직이 됐지만 활동을 하나 못합니다. 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있죠. 뭐 때문에? 밀수협정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생긴 거지. 뭐가 터진 거야? 만주사변이 터진 거야. 만주사변이 터진 전까지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거 밀수협정으로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갈궜지만 뭐 중국인들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자기들 입장이 다르거든. 근데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일제가 만주지역을 침략하자 이제는 어떻게 뭔가 상황이 바뀐 거야. 같은 입장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우리하고 이제 중국 애들하고 같은 입장이 돼버린 거라고. 같은 입장이 돼버리고 사실상 밀수협정은 어떻게 될까요? 밀수협정은 파기가 되고 말았겠죠. 밀수협정은 파기가 되고 이제 중국과 같은 입장이 되니까 이제 무슨 작전? 이제 연합작전 벌이는 거야. 같이. 이게 30년대 갑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20년대까지 우리 상황 봤죠? 봉오동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 이후에 간도 참변 이후에 대한 독립군단이 자유시로 건너갔다. 참변 당했다. 이후에 3부 통합이 이루어져 3부가 성립되었다. 이후에 밀수협정으로 3부가 활동하기 힘들어지자 3부가 통합이 되었다. 통합은 북만주 남만주로 두 개로 통합이 되는데 북만주는 한국 독립군 지청천 지휘, 남만주는 조선 혁명군 그다음에 양세봉 지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이후에는 뭐야? 밀수협정으로 활동 못하다가 만주사변 이후에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 요게 종입니다. 요거. 예. 자,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일제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수립이에요. 자, 만주국의 수립. 당연히 뭐 중국에서도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뭘까? 같이 싸우는 거죠. 항해 감정이 커지면서 연합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지청천이 지휘하던 이 한국 독립군을 이때부터 중국 누구와 호로군 맞습니다. 그 호로군과 연합작전 전개합니다. 자 전투 이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전투 이름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지휘하는 한국 독립군은 뭐 한다? 쌍성보 동경선 대전전에 여기다 플러스하면 사도하자까지. 사도하자 전투도 있습니다. 사도하자 전투.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쌍대하자 동경성 해갖고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쌍성보 대전자룡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자 조선혁명군도 좀 공부하시고요. 이것도 보면은 양세봉이 지휘했었죠. 이때는 중국 의용군과 함께 전투를 합니다. 그냥 호로군, 의용군 힘들면은 그냥 중국군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구별할 것까지는 없는데 전투 이름으로 충분히 우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중국군과 함께 역시 연합작전인데 여기서는 어떤 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름을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투 이름 외우세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년대 중반까지 만주에서 계속 지속적 항쟁을 벌였던 겁니다. 주로 33년도쯤에 이때 이런 전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4년도 밀정 게임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조선혁명군은 대거 만주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면에 지청천은요 역시 30년대 후반이라고 보다는 중반이라고 좀 적어요. 중반 이후 중국 본토로 이동한다. 누구 부름을 받고 하냐면 임시정부의 김구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김구가 이동 중에 있었거든요. 이때 이동 중인데 이봐 청천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군대가 좀 부족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하면서 김구의 부름을 받고 이제 어디로 중국 본토로 입영한다. 본토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본토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토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가 만주잖아요. 만주고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우리 땅이 아니야라는 걸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어쨌든 여기다 이제 여기에 관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죠. 들어오는 입구. 이 입구가 뭐냐면 산해관이라는 입구에서 산해관. 그래서 이 만리장사 안쪽에 있는 산해관, 입구의 산해관 안쪽을 뭐랄까? 산해관의 안쪽이다. 그래서 관내라고 부른다고요. 관내. 알겠죠? 관내. 그러니까 그 관내가 바로 중국 본토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뭐냐면 이제 만주적의 항일작전이에요. 항일 유격투쟁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게 약간 사회주의 삐리빵 나요. 시험 문제에는 이게 출제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만주지역에서의 항일 유격투쟁이라고 나왔죠. 항일 유격투쟁. 자, 보시면요. 우리 교재로 한다면, 나왔죠. 만주지역의 항일 유격투쟁. 뭐 배경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 볼게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들이 이제 양세봉이 이제 피단하고, 이들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가담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냥 만주지역에서 계속 누구랑 같이? 중국 공산당과 같이 조직을 맞춰나가요. 공산당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한국인 공산주의자들도 여기 가담을 하면서 동북인민혁명군을 만들어요. 동북인민혁명군은 각자 자기 조직이 되게 많아요. 자기 조직이 있어. 이걸 다 합쳐갖고 뭐라고 한다? 동북이 어디야? 아까 우리 만주지역을 뭐라 그래요? 만주지역에 뭐가 있어요? 동북 삼성이 있잖아. 길림성, 길림성, 흥룡강성 등의 동북 삼성. 그게 뚱베이 지방이라고 하죠. 뚱베이 지방. 동북 지방입니다. 동북의 인민혁명군을 결성하고, 여기서 이제, 남들 세 개의 조직씩, 뭐 2개의 조직씩, 아니면 4개의 조직씩, 이런 식으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뭘로 만드냐. 일본에 저항하는 연합군대다라고 해서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북항일연군을 발전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게 동북인민혁명군인데, 이렇게 이제 조직을 서로 이제 짝을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했다. 그 가운데서, 그 동북항일연군 가운데서, 김일성이라는 애가 한 명 있는 거죠. 김일성. 당시 20대 젊은 김일성이 이 당시에 동북항일연군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의 세력이었는데, 이때 애가 어떻게 한 거야? 국내에 들어와서 진공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있어요. 그게 보천보 전투라는 거죠. 이게 그때는 어떠냐면, 그 당시 37년도면 국내에서의 어떤 무장투쟁은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간의 이후에도 사실상 뭐 농민운동, 노동운동, 아니면 역사, 한국사 연구, 이런 어떤 역사 연구라든가, 아니면 국어 연구라든가, 아니면 농민 노동운동의 소규모 운동들이 전개됐을 수는 있었지만, 이런 어떤 국내의 어떤 무장투쟁은 사실상 전개가 이 상생이 아무것도 이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전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김일성이 이제 이 당시 세력을 구는, 국내, 당시 갑산이요. 함경도 갑산이라는 지역입니다. 갑산. 그 갑산의 지역에 보천보라는 곳에서 이제, 항일전을 좀 벌였던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 동아일보에 이제 좀 크게 실리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당시 일제가 동아일보를 어떻게 또 정관시켜버리고요. 당시에 정관시켜버리고, 요 보천보 전투는 당시 이제 김일성이 북한 정부 수립 후에 자신을 영웅시하는 데 있어서 이용했던 그런 전투가 바로 보천보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국 광복까지는 안 봐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북항일연구대 일부가 이런 어떤 국내 침투 작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냐? 우리가 아까 한국 독립군이 있었죠. 한국 독립군은 어디로? 예. 이제 지청천과 함께 어디로 간다? 중국 관내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국 관내에서의 어떤 무장투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어려운 파트긴 한데, 제 설명만 잘 듣고 뭐만 좀 봐라 라는 거죠. 이해를 하시고 거기 따라서 어떤 거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 살펴보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김원봉이랑 김구를 좀 적어 놓을게요. 김원봉 주도했다는 거. 김원봉 주도와, 김구 주도로 이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봉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게 뚝 떨어졌죠. 다른 거 쓰면 됩니다. 자, 김원봉 주도. 김원봉은 우리 의열단이었습니다. 의열단. 그치? 의열단의 원래 개별적 무장투쟁이었는데, 요게 이제 한계를 느끼고, 황후군관에 입학하셔갖고, 이후에 훈련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신 다음에, 32년도 난징에 와셔갖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무관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의열단이, 이 모든 이제 난징에서 점차 안정화돼가고 있어요. 조직적 무장투쟁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김구는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계속 이동하는 시기, 이동기예요, 이동기. 이동하는 시기. 지금 이제,
이동하는 시기 때 이제 어디를 찾아냐? 나중에 충칭 절차가 되면 계속 이동합니다. 그다음 그때쯤에 이열단이 을단이 여러 세력들 난징에서 남들을 안정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 가담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아까 지청천 그쵸? 지청천이 있었잖아. 지청천은 자신의 한국 독립군을 끌고는 원래 김구의 요청으로 이제 중국 관내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김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동하는 시기잖아.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어디 쪽으로 가담한 거야? 난징에 보니까 김원봉이 조직체를 잘 만들어 놓고 뭔가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들어가야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 원래 지청천이 들어갔고요. 여기 지청천하고 누가 들어오냐면 김구하고 조금 약간 좀 사이가 조금 그때 당시 살짝 갈등이 있었던 조소왕 씨, 조선 사상가였습니다. 이분이 들어왔어요. 지청천이 당시 조선혁명군, 혁명당, 조소왕이 한국 독립당이란 걸 만들어갖고 의회들에 합류하시면서 여기 있는 또 여러 단체들이 또 가담을 하신 거죠. 가담을 하셔갖고 만들었던 조직이 뭐냐면 하나의 정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민족혁명당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게 1935년 상황입니다. 민족혁명당이란 걸 만들었다. 자, 근데 민족혁명당 만들었고, 자, 김구는요. 김구는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이동 중에 누구? 항저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동하는 시기에 항저우에서 딱 머물면서, 당시 중국 국민당도 같이 이동 중이었거든요. 중국 국민당도 같이 이동 중이었는데, 그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갖고, 항저우 지역에다가 만들었던 게, 한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니까, 한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요건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게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건 안 봐도 되는데, 요거 좀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사회주의 세력들이 가담을 한 거예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가담을 한 거예요. 가담하면서 이게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좀 약간 확대됐다가,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가담하면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것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김원봉은요,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뭐 민족주의 지향한 거 없어요. 우리 앞에서 말했잖아. 의열단은 뭐였다고? 한마디로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아나키스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니까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무조건 통합이에요. 이번은 올포원입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하면서 올포원을 외쳤던 게 이 김원봉이에요. 그런데 뭐 사회주의자니 뭐 이런 것들 가리지 않았다고요. 뭐 일단 통합이 항상 우선이니까, 그렇죠? 뭐 가려서 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막 가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선 민족 전선연맹이란 걸 조직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37년도에 조직된 단체예요. 자, 조선민족 전선연맹은 어찌 보면은 뭐야? 의열단이 주도한 민족혁명당이 확대 개편된 겁니다. 여기 누가? 사회주의자들이 가담하면서. 그러자 이게 아까 사회주의 세력화된 거예요. 이분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기보다는 이게 사회주의 단체다를 우리가 김원봉이 그렇다고 그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준 거고요. 사회주의 세력화되자 여기에 좀 불만에 있었던 게 지청천 이분들은 민족주의자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여기로 간 거지 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동.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조상 세력이 여기에서 탈퇴했다가 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37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일전쟁이 터져버렸잖아. 중일전이 터지면서 이제 이 민족 전선 연맹인데 이게 여기서 부대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중국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지요. 해주죠. 왜?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줘갖고 이제 만들었던 게 이게 진짜 중요하죠. 조선 의용대라는 조직이 38년도에 창설이 돼요. 조선 의용대입니다. 의용대 기억하세요. 의용대. 자, 저도 의용대는 뭘까? 중일전쟁이 터지자 중국 관내에서 이제 우리 국민당과 같이 싸울 부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당시 우리 독립군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의열단의 김원봉이 의열단의 군대이기도 하면서 이 조선민족 전선연맹 군대이기도 한 조선 의용대를 만들게 된 거죠. 요게 이제 중국 본토에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매우 많이 나옵니다. 두 개고 중국 관내, 본토 내, 관내에서 창설된 중국의 한국인 최초의 무장부대가 바로 이 조선의용대가 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역을 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님, 이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국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상하이에요. 같은 곳, 가까운 곳이 난징이고요. 여기가 있으면 뭐 하냐면, 우한 또는 우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항코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항코우.
요쪽 지역, 요쪽. 여기, 여기. 이 우한항커에서 이제 만들었던 부대가 저는 의형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한 또는 항코라는 지역에서 만들었다. 우한 또는 항코. 그러니까 어디 내륙 지역에서 한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전선이 어디가 전선. 여기가 지금 전선이 한참 중이에요. 전선이 여기 이쪽이야. 전선이 있는 쪽이 이쪽이랑 이쪽에서 전선. 지금 이제 중일전쟁의 전선이 이제 여기서 전선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 전쟁터예요. 여기가 전쟁터야. 그런데 우한은 어디야? 내륙 지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륙 지역에서 뭐 하냐면요. 주로 이제 정보 수집하고요. 뭐 아니면 대적 심리전. 이게 뭘까? 삐라 뿌리는 거야. 삐라 하나? 삐라. 뭐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사회주의를 뭐 찬양한다든가 뭐 등등의 이런 어떤 적군의 삐라들이 이제 막 뿌려지고요. 거기에 이제 뭐 포로 신문 이런 것도 하죠. 포로 신문. 포로들 잡으면 포로들 신문한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한 거야. 예전에 의열 때부터 폭탄 투척하시고 막 쌍권총 들고 날아다니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적군 잡아놓고는 포로 신문하고 있고 정보 수집하고 있고 심리전이나 하고 있고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소극적 활동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우리 김원봉, 원봉 대장, 우리 저기 갑시다. 저쪽에도 전선이 한창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성이 없는 것 같소. 우리 저쪽으로 이동합시다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저쪽으로 이제 여기서 중간에서 러양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러양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참 가려고 하는 추운 찰나에 여기가 또 어디냐면 드디어 충칭에 정착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충칭에 정착을 해요. 이동 중에 있다가 한 군비나 만들고 충칭에 정착하시거든. 이 충칭에 있던 김구가 부른 거예요. 원봉 오시게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고민하죠 원봉은. 근데 일부 단원들이 반발합니다. 아 우리가 언제부터 여기가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에 우리가 정부 소속이었습니까? 우리 원래 무정부주의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굳이 정부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쪽에 정부 이쪽에 있는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의 군대가 한국 광복군인데 얘는 15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뭐 500명 넘어가는데 우리가 왜 굳이 저들 밑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거지. 그러자 김원봉은 고민하다가 나는 그래도 가야겠다. 근데 내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저쪽 올라가면 올라가라 이런 거예요.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난 내려갈래. 김구 선생 통합이야. 같이 가는 거야. 하면서 김원봉은 김구의 요청을 받아갖고 충칭으로 내려가고요. 일부는 이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한쪽은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로 대표내고 화북지대가 된 거야. 이쪽이 화북이거든. 화북지대 대표내고 이쪽 위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김원봉이 세력을 데리고 충칭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니까 두 세력으로 나눠진 거지. 한쪽은 위로 가는 화북지대가 됐고 한쪽은 어디에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세요. 두 개가 짜게 진다는 얘기지. 그리고는 위로 올라간 조선 의용대는 뭐가 된 거야? 김두봉이라고 있어요. 여기 김두봉. 여기 예난이라는 지역에 김두봉이 이끌었던 조선독립동맹이라고 있었습니다만 알 필요는 없고요. 조선독립동맹 알면 좋은데 조선독립동맹의 그 산하부대였던 조선의용군의 편제됩니다. 누가? 조선의용대가 이쪽 위에 올라가서는 뭐가 됐다고? 조선의용군이 되었다고요. 군 안에 편제가 된 거야. 반면에 내려간 김원봉은 내려가서 뭐가 된 거야?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신 거고요. 됐나요? 이쪽은 조선의용군에 합류하신 거고 이쪽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신 겁니다. 각각 두 개로 짜게 된 거지. 누가요? 조선의용대가요.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의용대가 어떤 단체였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자, 자 이제 임시정부죠. 자 보시면요. 자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합니다. 김구주에서 한국독립당을 창설해요. 한국독립당. 자 아까 봤지만 누가? 여기 있는 지청청과 조소왕이 여기 들어와갖고 같이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만들었던 당이 뭐다?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요. 요게 바로 사실상 요게 뭘까?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바로 한국 독립당이 되는 거예요. 한국 독립당이 임시정부. 바로 충칭 임시정부가 되는 거지. 충칭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 시대가 열린 거다. 자 그리고는 뭐 한 거야? 충칭 임시정부 만들고 지금 산하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한국 광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다고요. 한국 광복군. 아예 직속 부대입니다. 직속 상하 부대, 산하 부대가 한국 광복군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원래 지청천이 데리고 왔던 부대가 한국 독립군이었는데, 요게 이제 충칭 임시정부 하면서 임시정부 밑에 있는 한국 광복군이 된 겁니다. 한국 광복군. 그래서 제가 부대 이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대 이름, 한국
광복군이 됩니다. 한국 광복군이 자 국민당 지원으로 충칭에서 창설됐고요. 총사령관은 지청천이겠죠. 사령관. 그리고 조상도 같이 합류했잖아. 조상도 합류하면서 조서왕은 사상가였어요. 이분은 총사령관이면 이분은 사상가인데 이분이 예전에 썼던 그 글이 있어. 삼균주의라고. 삼균주의라는 건요. 이거예요. 이건 뭐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아마 뭐 사료에 나올 수는 있겠죠. 이런 겁니다. 자 정치적 균등 그 다음에 경제적 균등, 그 다음에 교육적 균등을 이루게, 교육적 균등. 그러니까 정치 균등은 보통 선거를 통해서, 경제 균등은 국유화를 통해서, 교육적 균등은, 무상교육을 통해서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균등이 이루어져야지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 그게 삼균주의고, 이게 삼균주의 발표됐지만, 이때 뭐가 된 거야? 건국광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충칭 정착한 후에 임시정부로서 한국독립당을 만들었고요. 그 산하에 한국광복군을 같이 창설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광령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그 다음에 41년도 그지. 그쵸? 그리고는 태평전쟁이 발발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과도 이제 일본이 전쟁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제 이들의 편을 쓴 거죠. 어디 편일까? 일본 편일까? 영국, 미국 편이에요. 영국, 미국 편에 쓴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연합국이 된 거예요. 자, 연합국이라는 이 표현을 잘 그으세요. 연합국의 이론이 된 거죠. 연합국의 이론이 돼서 뭐 한 거예요? 일본에다가 선전폭을 때린 겁니다. 이제 우린 연합군이다! 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연합군이다. 연합국이다. 연합군이다. 연합군. 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요 이후에, 아까 김원봉이 고민 하다가 넘어오신 게, 요 42년도에 오이용대 일부, 바로 김원봉 세력이 합류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전개 나갑니다. 왜냐? 일본은 이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게 되자, 어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자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들이 필요하니까, 이쪽에는 그 누구의 식민지야? 미국하고 영국 식민지가 많잖아요. 미국은 필리핀, 영국은 당시에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싱가포르 이런 것들이 당시 자신들의 식민지였죠.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인도 쪽으로도 이제 일본이 건너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얀마 쪽에도 손을 막 내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누가 파견했다? 한국 광복군이 가깝잖아? 가까우니까 여기 파견한 거예요. 몇 명 파견하면 8명 파견합니다. 뭐 하려고? 이런 거 하려고요. 전투 부대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제 뭐, 정보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암호에도. 왜냐면 영국하고 미국, 일본하고 싸우는데 일본군이 잡힌 거야. 잡히니까 뭐 해줘야 돼요? 신문 해야죠. 일본을 해야 되니까. 영국 애들이 일본을 모르니까 우리 애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막 삐라 뿌린 겁니다. 찌라시 같은 거 막 뿌리는데 일본어 쓰여 있어. 뭘까? 암호에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활동을 전개해 나갔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진공작전. 이게 뭐냐면요. 당시 미국 전략정보국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 광복군이 합동해가지고 국내 침투 작전을 벌입니다. 침투 작전은 일본이 이제 전쟁에 지면 이제 계속 전쟁에 목을 매는 그 사이에 침투를 해갖고 우리가 직접 여기에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정보 전략국과 같이 합동으로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성공을 거뒀다, 뭐 만약이란 건 없지만 만약에 성공을 거뒀다면 우리가 사실은 광복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주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뭐야? 해방을 시킬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분단이라고 하는 게 없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소련이 갑자기 이제 그 만주 쪽에 있던 일본군을 몰아내고 한반도 쪽으로 진주해 오는 겁니다. 딱 진입해 오자 여기 이제 당황했던 미국이 어디 쪽에 여기서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고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 갖고 여기다 38도선을 거버린 거예요. 38도선을 딱 거버리면서 스탑한 거지.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는 38도선을 스탑하고 그 전에 일본에다가 폭탄 던진 거죠. 원자폭탄 던지고 일본을 패망에 이르게 한 거죠. 그리고 38도선을 긋고 여기 위에는 소련, 이쪽은 우리 한국. 소련 이쪽엔 미국이 딱딱 분할 점령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됐다면 이런 분할 점령 같은 것도 없었죠. 근데 갑작스러운 일본의 패망으로 소련군이 그 패망은 소련군의 어떤 진입, 그다음에 일본의 폭탄 투척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38도선이라고 하는 의문의 선이 이상한 하는 선 그동안까지 아무도 몰랐던 선 하나가 쫙 세워지게 된 거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이때부터는 미소 간의 어떤 그런 대립 속에서
전쟁도 발생하게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분단 국가로 이제 계속해서 남아든 계기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장 독립 전쟁의 어떤 그러한 전개 과정이었고요. 여기는 독립군 부대들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무장 독립 과정들 중에는 우리 다른 거는 앞에 거는 좀 쉽죠. 그래도 그냥 좀 공부할 만하죠.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다음에 의열 투쟁은 본데 특히 무장 투쟁 같은 경우는 20년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 순서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30년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 연합 작전. 그다음에 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금 어디가 중국 관내에서의 우리의 어떤 투쟁 역시 중국과 연합해서는 또 투쟁들을 벌였던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부대 이름들이 좀 어려울 겁니다. 군대 이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수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 상기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과정을 봤고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